지금은 저녁이거든요. 지금 곧 있으면 8시인데 축구하는 사람들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갑니다. 왜냐하면은 360도 카메라가 스포츠용으로 나온 거거든요. 액션캠이죠, 어떻게 말하면은. 저조도에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. 안녕하세요. 카메라, 저 이번에 카메라 새로 이번에 리뷰해 달라고 새로 보내준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. 360. 그 카메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거든요. 지금. 혼자 왔어? 아니요, 어머니 계셔요 저기. 이거 테스트해 보려고. 비디오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거야? 네. 여기서 녹음이 되게 반갑다. 예, 그래가지고 부탁을 잘 했고요. 잘 되면 좋겠네요, 제발. 뛰기 시작하면은 제가 새로 사는 그 7200 렌즈를 바꿔가지고 형들 뛰는 것도 좀 찍고 시네마틱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생각보다 광량이 있어서 슬로우 모션으로도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잘 하면은 한번 보죠, 어떻게 될지.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는 인스타 360 카메라. 아유,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이걸 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들고 막 뛰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네. 하고 뛰셔도 되고. 네. 그냥 마음대로 형이 됐다 그러시면 돼요. 양방향 카메라네요. 이게 360도 카메라라서 그냥 다 찍어요. 와, 대박이다. 여기가 생각보다 광량이 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. 난 되게 어두울 줄 알았는데 확실히 한국 대학이라 좀 좋은 것 같아. 중국 대학은 아니던데. 이거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. 진짜 춥네요.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어머니도 피곤하시고 하니까 가보죠 집으로. 자, 직접 한번 그 결과물들을 봐봤을 때는요, 저의 결론은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였습니다. 왜냐하면은 솔직히 풋살장에 갔을 때요 그렇게 밝을 줄 몰랐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시설 같은 게 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광량이면은 충분히 괜찮은 푸티지를 건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물론 노이즈가 있냐 없냐만 봤을 때 말이죠. 아쉽게도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인스타 360 1X의 특징상 센서 시프팅의 그 손떨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식 손떨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밤에 촬영했을 때는 마이크로 지터,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이거는 1X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밤에 촬영할 것이라면은 실내 체육관 완전히 밝고 완전히 광량이 100% 확보된 완전 대낮같이 광량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밖에서 촬영할 때는 이 카메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
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조도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약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인스타360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짧게 영상을 올릴 계획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타360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제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최대한 테스트를 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테스트는요, 바로 카메라가 두 개인데 그 중간에 이제 스티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렇게 선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부분이 얼만큼 잘 스티치를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. 그거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, 그리고 이번 축구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,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,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촬영에 도움을 주신 아로마 채널, 그리고 저희 교회 형님들 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킴비디오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. But.